사랑은 내년에는 꼭 생길 거예요. 헤헤. 커플들은 다 죽어버리라지.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면 다른 솔로들도 많아. 돌아다니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지 누가 알아?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보내는 게 최고지. 뭐 솔로? 그게 뭐 어때서? 솔로일 수도 있지. 그런 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있나? 크리스마스는 그냥 공휴일 아님. 평소처럼 똑같이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? 크리스마스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뒤돌아보고 내년에 뭐 할지 계획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함. 굳이 커플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지 않을까? 나랑 같이 누워서 유튜브나 보자.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으면 되는 거 아니? 어? 친구가 없다고? 그러면 솔로는 외롭지 않아. 외롭지 않다고. 유유. 솔로라고? 내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줄까? 나이는? 내가 솔로들에게 팁 하나 준다. 이브 전날에 술 잔뜩 먹고 자면 크리스마스 금방 지나간다. 와, 크리스마스다. 응, 솔로들에게 해줄 한마디. 솔로든 커플이든 크리스마스는 그냥 즐거운 날 아니야. 어차피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혼자야. 누구랑 같이 있든 외로움은 항상 존재하니까 혼자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. 솔로, 외로우면 여자친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뭐,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. 그건 너가 노력이 부족.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커플들이 설치는지 이해가 안 됨. 주변에 솔로들 엄청 많으니까 너무 풀이 죽어 있지 말고 최대한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어. 화이팅!